남가주 산타클라리타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했던 부모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네, 지난달 18일 산타클라리타 지역 캐년 컨츄에 위치한 한 아파트입니다. 2층 창문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방충망에 기대 서 있던 것을 목격한 주민들이 911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 이날 오후 어린아이가 아파트 2층에 창턱에 올라와 방충망에 위험하게 기대어 있었으며 집에 어른들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대원들이 강제로 집으로 들어가 아이를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의 부모인 28살의 루시아 로메로와 게렌 미첼 등은 아파트에서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결국 아동방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로메로와 미첼 이 부부는 처음 법정에 출두할 때까지 각각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